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사이트를 만든다고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쪽 뭐 윗부분에 메뉴 영역들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렇고 이제 메뉴들을 클릭할 때마다 밑에 있는 콘텐츠는 다르게 바뀌겠지만은 위에 있는 메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메뉴는 내비게이션 메뉴를 타임리프 레이아웃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지금 타임리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은 달라도 결국 하는 것들은 이제 맨 앞전에서 보셨던 뭐 변수를 뷰에다가 넣어서 데이터를 넣어주던가 이제 뷰 쪽에서 조건을 또 처리해서 다르게 보여주던가 뭐 조각을 만들어서 자주 반복되는 부분은 그 조각을 넣는다던가 하는 그런 결국 반복되는 그런 뷰 기술이 결국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또 껍데기는 같죠. 이제 보면은 여기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홈 링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멤버 부분 링크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껍데기가 지금 껍데기에서 이제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내용물만 다른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뤄주는 뭐 레이아웃 기술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JSP 할 때는 뭐 사이트 메시라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타임리프에서도 비슷한 기술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제가 이제 링크를 만들어 넣어뒀는데 ng, 뭐, net, ultra, q, time leap, 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봐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쇼쇼쇼, 그래서 이거를 최신 버전을 가져와서, 예, 최신 버전을 가져와서, 저기, 그, 그래들 쪽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리프 쪽에 이렇게 해서 뭐 이건 나, 뭐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주신 다음에 설정 파일을 조금 만져주셔야 되는데 홈피뷰에서 우선은 컨피규레이션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자, 여기서 제가 어느 정도 복붙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이게, 처음에는 이걸 다 일일이 잘 모르, 처음에 모르고 가면은 다 일일이 구글링을 해서 삭제를 하겠으면은, 한번 이제 한 사람들은 뭐 이런 걸 다, 뭐 이게 외우진 않고 이게 복붙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 엔진에서 레이아웃 다이렉트를 이제, 영어로 쓰려는 혀가 꼬이지만, 레이아웃 다이어렉트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이제 우선 밑작업은 우선 완성이 되고요. 자, 우선은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레이아웃을 HTML 아이고 자 프리뷰는 가고 자 레이아웃.html 해서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할게요. 우선은 컨트롤러에다가, 자, 램퍼 컨트롤러, gst 매핑, can 매핑 해서, public string, return, 멤버랑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멤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그 리퀘스트 맵핑이나 겟 맵핑이 나왔는데 이제 클래스 레벨로 우선은 멤버가 이렇게 잡히고요. 멤버 밑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멤버 주소로 겟 요청이 들어올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겟 맵핑을 리퀘스트 맵핑의 이제 하위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뭔가 이제 궁금할 때는 이제 커맨드로 해서 들어가면은 여기 상세한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자, 여기서 멤버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멤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Hello 멤버 페이지랑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지금 레이아웃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윗부분이라던가, 페이지, 이런 윗부분, 이렇게, 이게 지금 페이지가 작지만은, 이제 계속 개발하다 보면은, 뭐 이런 헤드 부분이라던가, 뭐 내비게이션 메뉴들이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레이아웃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페이지에다가, 우선은 내용을 다 넣을 거고요. 여기서 내용을 다 넣은 다음에, 또 XML NS라는 부분으로 이제 아까 그 받았던 관련 라이브러리를 적어주시고, 자, 이제 바디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레이아웃 내용물이 들어갈 자리를 지금 이제 레이아웃 프래그먼트에서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세한 뭐지 따지지 말고요. 자, 이제 레이아웃 프래그먼트로 해서 이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인덱스 점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이제 날려 줄 거고, 이제 여기서는 뭐만 만들어 주냐면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자 레이아웃 데코레이트를 해서 나를 감싸줄 레이아웃 파일이 이 지금 제가 인덱스 HTML을 편집하고 있는데 인덱스 기준으로 나를 감싸줄 파일이 이제 물결이 이제 템플릿 기준으로 해서 레이아웃 폴더의 레이아웃 파일이다라는 거 이제 지정을 해줬고요. 그러면은 우선 여기가 먼저 이제 렌더링이 되는데 여기서 레이아웃 요소가 이제 콘텐츠 바디 요소가 있으면은 얘가 지금 또 이제 콘텐츠 바디 요소인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이제 멤버도 예, 자, 멤버는 우선은 자, 그러면은 멤버 자 네, 말하는 사람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멤버로 접속하면 헬로 멤버 나왔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페이지를 두 개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UL 한 다음에 AI 해서 A 태그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만들겠죠. 네. 오피아 이렇게 해서 뭐 만들도록 할 텐데 뭐 여기가 멤버 게시판 뭐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어드민 샘플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만들면은 이 레이아웃에 정했던 게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근데 자 멤버로 가면은 멤버는 지금 적용 안 되었으니까 멤버도 자 index.html처럼 멤버도 감싸줄 녀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도 레이아웃으로 감싸줘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헤드 날려도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여기서 멤버가 레이아웃 안에 들어갈 내용물만 이렇게 껍데기 안에 들어갈 내용물 정의를 해주면은 멤버도 이렇게 레이아웃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의도하고자 했던 자, 인덱스 페이지랑 멤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쪽에서 감싸서 내용물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된 거죠. 컨트롤러는 이걸 요청하지만 인덱스는 이렇게 외투를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멤버를 요청하지만 또 외투를 입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해두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만 li display inline 이렇게 해서 매주 구조 페이지 뭐 다음번에 되도록 하겠죠.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됐고 좀더할 얘기가 있을까요? 여기서 사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나 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봐주시면은 레이아웃에서 이거를 이 내비를 그 지금 이렇게 레이아웃 안에 넣어두긴 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그 레이아웃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프래그먼트로 하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로 하는 형태는 th 프래그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th를 다시 여기다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래그먼트를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가져와 주시고 얘는 이렇게 잘라주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프래그먼트를 정의를 한 거고요. 이제 사용하는 측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선 해주시면은 리플레이스로 해서 뭐 아예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이제 디렉터리에 내부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내부라는 프래그먼트를 사용하겠어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바뀐 건 없지만 이제 적용이 됐네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멤버 뭐 이렇게 해서 보드 네, 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네, 됐죠? 홈이랑 멤버는 완성이 됐어요. 우선 자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타임리프 레이아웃을 배웠는데 여기서 레이아웃이랑 그다음에 프래그먼트를 저는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뭘 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멤버를 이제 한번 만들어 멤버 폼을 만들어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서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